자, 봉보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개체는요, 조금 아픈 친구예요. 자,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꼭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듭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면은 친구가 걷는 거 보면은 앞다리랑 이런 게 좀 굽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는 바로 MBD라는 건데, 칼슘제를 아무리 잘 먹여도, 영양제를 잘 먹여도, 선천적으로 조금 기형으로 태어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운이 좋지 않게 이렇게 걸리는 질병입니다. 자, 칼슘제나 이 영양분을 잘 먹여야 이런 질병이 잘 안 걸리는 건 확실하지만 잘 먹여도 걸린다는 거고요. 자, 우선은 여기 보면은 겸사겸사 해가지고 아주 그냥 탈피껍질도 잘 못 벗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탈피껍질도 벗겨주는 겸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게로 직접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소론으로 잘 벗겨 주셔야 돼요. 아이고, 너무 미안하다. 너무 애기여가지고 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자, 우선은 물에 조금 불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촉촉한 티슈를 깔거나 아니면 물을 살짝 받아 놓고 발만 잠기게 세팅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잠시만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빨리 해주고 쉬게 해줘야 돼요. 우리 베이비들이라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아직 핏덩인데 아이고 아파가지고 어떡할까. 자, 핀셋으로 해도 되는데 조금 이렇게 레게를 조금 더 잘 다루시는 분들은 다리를 잡고 이렇게 떼시면 돼요. 자,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살살살. 잘 안 떼지네요. 야, 여러분들이 다리에 탈피껍질이 하얗게 있다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작기 때문에 힘 조절도 하기 힘들고 떼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개체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힘들다고, 귀찮다고, 하기 힘들다고 안 하시잖아요. 그럼 썩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돼요. 야, 됐다. 아이고, 피가 많이 쏠려 있었네요. 아이고, 힘들어서 지금 응가도 쌌어요. 어떡해. 그래도 빠르게 해줍시다. 최대한 빠르게. 뒷다리. 자, 좋아요. 조금만 참아라, 친구야. 아이고. 자, 좋아요. 자, 지금 똥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손에 똥이 묻었는데 똥이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해줘야 된다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좋아요. 아,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어느 정도는 섭취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슘제나 다른 비타민이나. 그래서 초량만 만들어서 활짝활짝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MBD 현상을 막아줘야 됩니다. 자, 혹시 몰라요,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먹이는 거고요. 크레스티드 개코 슈퍼푸드 먹이듯이 약간 죽처럼 만들어서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굶더라도 이 영양제를 먹으면 그래도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적게 만들어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친구야, 먹자. 조금이라도 먹자. 핥아. 야. 자, 억지로라도 조금 먹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네,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활짝활짝 먹을 수 있게 영양제를 챙겨주셔야 됩니다. 오, 오, 그래도 먹이 반응이 있어요, 친구가. 오, 다행이다. 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 봐서는요, 이 친구는 잘 살아갈 겁니다. 다만, 다리가 좀 굽어간다는 그런 질병을 안고 살아가겠지만, 잘 살아갈 거예요.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자리를 보시면 아까 처음과는 완전 다르게 껍질이 벗겨진 모습입니다. 이것만 먹자 친구야. 잘했어. 야, 오 다행이다. 자, 이거 보세요. 잘 먹죠? 잘 살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처음과 다르게 탈피 껍질을 다 제거한 모습입니다. 이 상태로 진짜 먹이를 먹이든 안 먹이든 상관없이 물만 주고요, 하루 이틀 정도 따뜻하게 한 32도 정도 올려준 다음에 습식 은신처를 만들어 준 후 잠만 재우는 게 좋습니다. 괜히 먹인다고 또 스트레스 주다가는 친구들이 이제 힘이 쫙쫙 빠지고요, 체력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알 때부터 약한 애들이 꾸역꾸역 부활을 하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양 부족일 수도 있지만 어미가 약한 상태에서 알을 낳아서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은 이 친구는 한 일주일 정도 케어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 친구가 뭐 토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없네요. 경련을 일으키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잘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MBD를 걸렸을 때 이렇게 앞다리나 뒷다리가 이렇게 굽은 게 다시 펴지거나 정상적으로 되진 않아요. 하지만 영양분을 먹이게 되면은 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도마뱀을 키울 때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은 꼭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우선 이 친구는 얼른 재우고, 눈병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안약도 바른 후에 재워야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꿀팁이니까 꼭꼭 챙겨서 소중한 도마뱀 잘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